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상황이 어렵게 되더라도 미래란 것은 그래도 이제 열린 세계고 불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 힘들다. 이번에도 만질 거다.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렇게 하더라도 또 일각에서는 예.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을 갖고 절박하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한국에서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박주현 변호사 TV인데 이제 아마 대부분의 소송을 건 모양입니다. 인쇄 날인 금지 가처분, 이번에 인쇄 날인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 인쇄 날인이란 자체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법관들이 각하한 거죠. 그러니까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국민들은 가두리에 모두 다 갇혔고 선관위가 만든 가두리에 다 갇혀가지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도 알 수 없도록 됐고 제3의 장소에서 투표지를 아무리 많이 만들더라도 그걸 뭡니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법관들이 다 합법화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4년 전에 4.15 총선이 마쳤을 때 이 문제를 그냥 찾아낼 수가 있으면 해결될 것이다 했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강 건너 가버린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출범한 가가호호 공명선거 대한당 출범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만지는 대로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예, 뭐 전산조작이 지금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산조작이란 것은 여러분들 상대방의 표를 빼앗아서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미는 후 정당이나 이런 데다 표를 더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작업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에 민경욱 후보나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비례로 저희를 선택하셔도 사표가 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는 저들 100명보다 투사인 저희 한 명이 더 큰 목소리와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공약의 첫 번째가 뭐죠? 부정선거 척결 및 선관위 개혁. 두 번째가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세 번째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모양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 말씀은 비례대표 홍보지 3천만 가구에 뿌리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천만 장에 1억 원이 상회하게 됩니다. 예. 제도권 언론들은 뭐 국가보조금 같은 데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니까
돈이 본인들에게 가장 귀한 거지 않습니까? 그 돈을 사람들이 쓰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말을 다 하더라도 예, 그만한 자금을 염출해 가지고 3천만 가구에 1천만 장 뿌리는 것이 1억 정도가 되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래도 예, 이렇게 보면은 사비를 내 가지고 부정선거 방지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다. 부정선거 척결당 가가호 공명선거 대한당 이렇게 예, 이 까부카님 웨드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님이 이것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손이 부족하니까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자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임에 불구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가두리장에 다 이름들 갇혔고 법조계나 이렇게 대법관들은 다 뭐죠? 가두리 만든 사람들과 다 한패가 돼버렸고 이제 그 비용을 본인들은 안 질 거라고 보지만 어쨌든 국민들은 고스란히 온몸으로 그 비용을 치료해야 되니까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나서신 분을 제가 소개를 하는 것이고 도태호 변호사도 이제 뭐 저는 볼 때는 대구 광역시 시민들이 좀 특별한 그런 성향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도태호 후보를 입성시킬 거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뭐 전산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대구 광역시 시민들께서 이 도태호 후보 한 명을 그냥 원내에 진입시키는 것이 그냥 도태호를 국회의원 만드는 정도의 선이 아니고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아는 한 사람을 원내에 진입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도움을 주시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이 후원금 한도가 금세 채워졌으니까 아마 후원금 한도가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참 많은 그런 이렇게 참 당 힘을 갖지 않고 나서서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십시일반으로 많은 그런 정성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